제가 솔로 캠핑을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 나랑 그거 아, 그러니까 갔잖아. 솔로 캠핑 하면 갔다 안 돼. 오는 네. 사람들하고 해야 돼, 캠핑은. 누가 가서 솔로 캠핑 갔다 했어. 내가 자네 갔더니 그냥 좋아서 환장해 놓으면 난 어디 뭐 짐도 깬줄 알았어. 오늘은 캐치킬에 있는 North South Lake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그루 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에서 가끔 언급했었던 캐치킬에 있는 North South Lake Camp Ground에 또 가게 되었는데요. 미 서부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가 있다면은 미 동부에는 캐치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70만 에이커의 진짜 어마무시한 크기를 가진 뉴욕의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캐치킬 안에는 이제 8개의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요. 그 8개의 캠프그라운드 중에서 North South Lake 캠프그라운드가 가장 큰 규모를 가졌고 또 즐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North South Lake가 거의 그 메인 스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North South Lake 캠프그라운드는 해발이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밤낮에 기온차가 좀 심해요. 사실 오늘 지금 바깥 온도가 거의 70도에 육박하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는 많이 추울 걸로 예상합니다. North South Lake 캠프그라운드에는 219개의 캠프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영산학회랑 이렇게 함께 캠핑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제 먼저 가셨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캠프그라운드가 한 3분의 2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 왜냐면은 이 사이트 리뷰를 할 때는 약간 좀 사람이 없으면 제가 편하거든요. 캠퍼가 이미 사이트에 있으면은 제가 그 사이트를 보기가 영상에 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오늘은 그곳에 가서 이 모든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담을 계획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10개의 사이트를 가진 아주 큰 엑스트라 라지의 캠프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큼 괜찮은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살짝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도 정말 괜찮은 곳 한 5개 정도만 찾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North South Lake 캠프그라운드는 뉴욕시티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뉴저지 버겐카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걸리는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거리는 기대에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가 멀수록 캠프그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즉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갔는데 사이트나 캠프그라운드가 별로 안 좋으면은 엄청나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넘어가면은 캠프그라운드는 무조건 좋아야 해. 진짜 좋아야 됩니다. 반대로 거리가 가까운 캠프그라운드면은 조금 부족해도 이게 좀 그래 뭐 이해하지 가까우니까 가까운 맛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North South Lake는 제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2015년도쯤에 저희 가족하고 한번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을 캠핑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서 10월 말로 치닫고 있는데 이제 가을 캠핑은 11월 초까지가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동계 캠핑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가을 캠핑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을 캠핑은 단점보다 장점이 참 많아요. 첫 번째로
가을 캠핑의 장점이 뭐냐면은 벌레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 그 모기하고 그 뭐 갖가지 이름 모를 그 나방 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원해요. 그 덥고 땀나고 막 힘들고 막 그 뭐랄까 숨막히도록 아 그거 좀 짜증나는 그 여름 캠핑보다는 이 살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은 살짝 쌀쌀한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불멍도 100% 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 막 거기다 불 떼고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 단풍이 물드는 이 가을에 그 와 이거 진짜 이거는요 여름에 절대 못 느껴요. 물론 여름에 그 초록도 좋고 싱그러움도 좋지만 가을에 뭐랄까 그 고유한 그 냄새는 진짜 이거는 꼭 경험을 해보셔야만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가을 캠핑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멤버들이 많아요. 저희 영산학회 우리 윤발령님, 형수님 그리고 우리 챔프 그 다음에 이제 윤발령님 지인분들 가족까지 이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 함께 보도록 가시죠.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이뻐 길이. 와 진짜 이거는 연인들하고 가면은 사랑에 빠지는 길이고 남자하고 둘이 가면은 게이가 되는 캐스켈로 가는 이 파크웨이가 너무 이쁩니다. 네, 꼭 진짜 뭐 캠핑을 안 하시더라도 가까운 이렇게 하이킹 같은 거 예, 혹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요즘에 애플 피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애플 피킹 같은 거라도 가족끼리 다녀오시면서 이 가을에 이 전경 이거 두 눈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상당히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솔직히 싫어하는 거 이상 혐오합니다. 예, 장거리 운전은 특히나. 근데 오늘은 이 너무 이쁘니까 오늘은 할만해. 할만합니다. 운전이 재밌네. 이 정도로 이 가을 이 단풍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 친구가 미쳤나? 우선 North South Lake Campground에서는 장작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유소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네, 지금 주유소 갔다 왔고 장작 샀습니다. 자, 장작 사실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실내에서 예, 실외에다 두고 파는 곳보다 실내에서 두고 파는 곳을 찾아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대부분 실외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힘든데 그나마 만약에 실외에서 파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이게 들었을 때 묵직한 거 예,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묵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묵직하다는 뜻은 이제 물을 먹어서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작을 들었을 때 같은 것이라도 좀 더 날렵한 가벼운 그런 느낌의 장작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우리 윤발령님이 야 저기 올라오는 길이 너무 이뻐 장난이 아니야 꼭 카메라로 영상 찍어갖고 와 뭐 이랬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 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분위기다 대충 그런 느낌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그라운드 이 초입에 여기 잡화점이 있어요. 여기 뭐 아이스크림, 파이어우드 간단한 요런 그런 것들 판매하는 여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캠프그라운드에서 캠핑하시다가 뭐 약간 좀 잡다한 게 뭐 빠뜨리고 오거나 놓치고 왔을 때 저기 가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어우드를 다 팔아요. 예, 여기 파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구입을 좀 이렇게 추천할 수 없는 게 밖에다 두고 팔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이 장작에 불을 붙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소한 진짜
그 비닐백에 담겨진 예, 그런 거라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꺼내놓고 팔아서 예,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그냥 싸다 사시는 거지. 어우, 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들 이렇게 무슨 하이킹하려고 예, 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거든요. 이제 진짜 캠프그라운드 다 왔는데 전방에 트래픽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캠프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차들 같아요. 와, 이거 미쳤다. 나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리 캠프그라운드가 그래도 그렇지 North South Lake Public Campground Area. 도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들어가냐고 캠프그라운드. 진짜. 자, 우선은 저기 우리 윤발 형님께서 어제 체크인을 다 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오피스에서 카페스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Hello, how are you? Actually, I have a family member already checked in yesterday. Okay. So this is, I already registered this car. Could you actually just pull up and park and walk up to the front? We'll get you your hang tag up here. Okay. I just have a line. 네, 우선 파킹을 하려고요. 오케이. 아, 귀찮게 하네. 진짜 뉴욕은 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뉴저지 같은 경우는 카페스도 그냥 한 번에 다 주거든요, 두 개를. 근데 여기는 뭐 따로따로 하고. 아, 진짜. 자, 카페스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죠? 오늘? 와, 정말 진짜 너무 이쁩니다. Site 133. Thank you so much. All right. 자, 이렇게 카페스를 받았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뭐 굳이 그냥 체크인하는 사람한테 주지 말이야. 자, 어쨌든 자, 뉴욕에 있는 이 스테이트 파크 그 중에서도 캐치킬 여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레귤레이션이 뉴저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 뉴욕에 오시면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캠프그라운드 레귤레이션이 좀 이게 빡세요. 그리고 캠퍼 오피스가 여기는 참견을 많이 해요. 하,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또 뭐 이렇게 화로 개인 화로 때 뭐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콰이어 타임 준수해야 되고 예 그런 게 조금 약간 좀 되게 그런 포스를 잘합니다. 엔포스먼트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여기 노사우스 캠프그라운드 오시는 분들은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노사우레 캠프그라운드가 여러 개의 루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곳은 아마 루프 5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쭉 들어와서요. 보죠. 어디로 가는지. 루프 2부터 6. 아, 여기 루프 1이니까 저로 쭉 가면 되죠. 더. 예, 우리는 내려갑니다. 자, 여기 캐치킬에 있는 노사우레이크 캠프그라운드는 1929년도에 예, 처음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이트가 한 열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장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그 노스레이크, 사우스레이크 원래는 이게 두 군데로 나눠진 호수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협곡을 인위적으로 부셔가지고 노스랑 사우스랑 그 호수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약간 좀 재밌게도 노스 사우스 레이크로 된 거예요. 원래는 노스 레이크, 사우스 레이크 따로 있었습니다. 와, 이 차들 다 이게 저기 그 하이킹에 가는 그런 차들입니다. 다 여기다 파킹하고 있네. 아니 형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안녕하세요. 나 화장 나왔어. 진짜로? 어. 안녕. 어떻게 뭐 안 가? 그러면은 어디야? 여기 아니죠. 당주인이 있어. 지금 아 도착하셨어? 있고. 화장실 이렇게 멀어. 근데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가 좀 깨끗하고 여기는 좀 더럽고. 근데 바로 옆에. 아, 그래? 저기구나. 일단 134번에 다 차 파킹하고. 134번? 오케이. 형수님 안녕하세요. 타고 가. 아, 탈 자리 없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여기서 가다가 만났네, 형수님. 이렇게 가는. 어우, 미쳤다 여기. 오, 분위기 봐. 분위기 쩌는데. 134번에 달라고 그랬지. 133번 여기고 134번이 여기네. 오케이. 와, 미쳤다. 지금 사실 이게
가을 버프를 받은 사이트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가을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 높은 나무에서, 와, 이게 보시죠? 이 너무 이쁜 그, 이건 솔직히 가을 버프를 받았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단풍이 살렸다, 이 캠프그라운드. 단풍이 이렇게 물들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이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형님. 예,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인사 좀. 왜 이렇게. 쑥스럽게. 아, 뭘 쑥스러워, 형님. 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저기. 형님, 별명 뭐야? 별명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네, 별명 없는 게 내 별명이.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하나 더, 하나 짓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 지어줘, 닉네임. 어, 네, 하나 좀 이따 제가 닉네임 하나 지어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형님. 제가,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은 사적으로 제가 우리 그, 윤발 형님 통해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만남은 아니니까. 어쨌든 차차 아는 걸, 알아가는 걸로 하고. 와, 저기 은행나무인가? 뭐 이거 기뻐. 진짜 예쁘다. 은행나무네. 예, 그죠, 형님? 저거, 어. 사이트 자체로 보면은 솔직히 여기 뭐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우선은 여기가 뭐 사이트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 특별하게 뭐 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랑 사이트가 너무 같이 붙어 있죠? 지금 보면은 저희 두 사이트를 빌려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쪽에 다른 캠퍼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기가 독립감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기 호수가 살짝 보여요.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저기 사이트는 없나? 저런데 못 구했나? 못 구했어요. 아, 저기가 다 팔렸죠? 저거는. 어, 저쪽 사이트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기 레이크뷰 사이트를. 예. 자, 어쨌든 제가 사이트는 저희가 좀 설치를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예, 도착했으니까 짐 좀 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은 사랑이다. 도착하자마자 짐 내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멤버 이 산악회 멤버지 않습니까? 또 이 영산학회 멤버. 어, 저기 또 바로 저기 폭포 좀 올라갔다 오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왕복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먼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고! 그러니까 아까 왔던 길로 갈 거잖아. 갑작스럽게 이제 사이트 세팅도 못하고 이게 트레일 하이킹을 가게 됐는데 잠깐만 근데 이 길이 맞아요 형님? 아 맞아. 내가 알기로 저쪽 아니었어?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오산길로 다 쳤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올라왔어. 지금 트레일 맵 확인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스타트 찍고 가야 되는 거. 노스 사우스 레이크 이게 약 63에이커의 크기를 가진 그 레이크입니다.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너무 이뻐 여기 지금. 너무 이뻐. 솔직히 여기가 지금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을 버프를 좀 받았어. 맞아. 솔직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름에 왔었으면 이런 감동은 없어. 아니 여기는 가을이 좋더라. 단풍이. 뭐 사실 가을이면 어느 캠프그라운드나 좋아. 근데 여기가 특별히 보면 단풍이 너무 예뻐. 아 이쁘네 진짜. 그래서 그 페리코 박터는 좀 나으셨습니까, 형님? 아, 그러니까 2주 먹고 예. 한 달 기다렸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진짜로요? 어쨌든 그럼 오늘 뭐 약주 한잔 하시는 건 아유, 문제가 없잖아. 오늘 예. 위해서 내가 2주 먹었지. 상호는 우리 그 해리만 가서 이게 벌써 언제야? 생각해보니까 6개월 될 것 같아. 봄이지. 와, 진짜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왜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요. 좋은 남자 만났어? 못 만났어? 달라졌겠지. 우리 형님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우리가 드디어 별명을 정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사실 우리 형님이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괜찮죠? 그거 말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해병대 몇 기? 831기입니다. 831기. 해병대에 나오신 것 때문에 마린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니 그거 너무 흔하잖아 마린은. 그래서 마가린으로 마가린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예. 또 우리 형님이 또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뭐지, 예. 뭐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아, 마가린 형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야, 자 이렇게 마가린. 예. 마가린 앞으로 우리 마가린 형님 오늘 활약 기대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가린 좀 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런 텐션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 텐션 좋네 우리 형님. 마가리 어. 마가리 깔아버립니다. 깔아지 않습니까? 아 그럼 형님. 어. 이전에 버러 애들 다 죽여버리니까. 아, 아 버러를 죽인다? 아 버러가 좋네. 버러가 많잖아 애들이. 그치 그치. 아 사실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진짜 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딱 막상 와보고 보니까 너무 이뻐. 특히나 이 나무가 너무 밝아서 이뻐. 이게 무슨 나무? 이 은행나무 맞죠? 은행나무 아니야? 어 어쨌든 오크 나무인가? 오크. 어 오클 거야 그러면은. 뉴욕 시티에는 아 뉴욕 주에는 오크 나무가 많아. 오크 거라고. 예. 뉴저지는 소나무가 많고. 맞아. 예. 아, 정말 이뻐. 와, 거의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 봐. 다만 요 뷰를 보기 위해서. 어, 예.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이거 하나 때문에 밑에도 있어. 어. 밑에 이 폭포를 보려고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와,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캐치킬의 위험이야. 캐치킬의. 아. 캠핑은 끊어지지 사랑이다. 입에 붙어. 아 마가린 킴 잘해. 잊어버리지 않게 됐어. 마가린 킴. 아 자 오늘 자 이렇게 또 마가린 킴 캐럴스키 폭포까지 갔다 와가지고 저희 이렇게 형님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마가린이 아. 절대 녹는 일이 없도록. 아, 오케이. 네, 아, 마가린 녹아야 맛 아니야? 아니. 아. 마가린 딱딱하게. 그냥. 마가린 시작합니다 이제. 배고파. 아 오케이. 아. 저희 마누라가 샀는데 이거. 아, 우리 형님 해피해졌어. 소를 준비했는데 닭 잡는 칼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 형님? 이거 갑자기 무색이 저번에. 아, 요 번호 소라하지. 이런 소라이 거.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저런 거 갖고 다니고 진짜. 오이. 아, 봐봐. 아, 화력 죽이지. 이거 몇 개 여분 있어? 없어요 형님. 그럼 이거 불안해요. 왜? 이게 모자랄까 봐? 혹시 형님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연결할 수 있어. 이거 좀 그거야, 다른 거야. 김프로 찬. 어, 내 상 어디야? 원래 제가 솔로 캠핑을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내가 갔다 왔잖아, 나랑 그거 갔다 왔잖아. 아, 그러니까 솔로 캠핑 하면 안 돼. 네. 사람들하고 해야 돼 캠핑. 누가 와서 솔로 캠핑 갔다 했어? 내가 자네 갔더니 그냥 좋아서 환장해가지고 난 어디 뭐 짐도 깬 줄 알았어. 마가린 오늘 네, 반갑습니다. 마가린 형님 오늘 사실 우리 형님께서 형님 식당 광고 좀 하세요 이번에. 아, 맞다. 왜 말하는 거야? 디글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부터 물어봐. 아 그럴까? 아 그럼 오늘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오늘 지금 김프로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우리 윤발이 형님이랑 같이 원래 윤발이 패밀리입니다 제가. 아 영산학회 패밀리. 윤발이 형님 패밀리고. 어, 패밀리. 윤발이 형님. 저희는 패밀리. 매년 옵니다 이렇게. 어, 매년 네. 오는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형님이. 그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가셔서 김프로 얘기하면은 소주 한 병은 주실 거 아니야? 소주 한 병 무조건다. 아 그러니까 어 소주 한 병. 형수 약속했어? 네. 진짜로? 어. 근데야 롱안의 시리도 있어. 롱안의 시리까지 같이. 롱안의 시리도 맞다. 롱안의 시리에 있는 카페. 1호점 2호점 있으니까. 2호점이 1호점 2호점. 롱안의 시리. 롱안의 시리에. 이 가게 이름이 지글. 지고. 아 어, 지글. 제가 여기 자막 넣어드릴 테니까. 꼭 가셔가지고 김프로 인증샷 합니다. 김프로 정확히 앉아 있는 테스트 두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독했는지 확인해야 돼. 구독해야 돼. 구독 좋아요 먼저 확인해야 돼. 구독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거 보여주고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하나도 안 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도 안 되면 안 돼. 소주 그 다음에 소주 두 번째는 두 번째 병이 필요하다. 다 마신 거 확인하면은 두 번째 잔 줘. 그럼 내가 계산할게 와서. 오케이 굿. 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형님? 어, 그건 내가 그러니까 소주 두 병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형한테 계산해 주면 되잖아 나중에. 그래 직관적. 어? 크레딧으로 잡아오면 돼. 그러니까 지글 가셔가지고 김프로 딱 해가지고 소주 한 병 마시고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꼭 구독했는지 확인해야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니 이 깻잎을 내가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형수님, 만약에 우리 형님이 식당에 갔어. 형님, 형수님 지인하고. 근데 그 형수님 지인이 깻잎을 막 못 띄어. 형님이 띄워줬어. 여자? 여자. 깻잎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닌 거야? 그거 논쟁이 있어, 요즘에. 아, 남자 있었어. 어, 그래? 옛날 그 언제적이야. 문제라? 요즘엔 명이나물로 넘어갔어. 명이나물이야? 명이나물. 아, 옛날에 이무송. 명이나물에서 뭘 넘어갔잖아? 이무송 그 이야기 아니야. 아, 그래? 명이나물에서 김치전 파전으로 이제 넘어갔어. 같이 먹을 때 찢어지는. 찢어지는 거? 그런 거 같았어. 아, 진짜? 오케이, 그러면 깻잎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깻잎을 띄워주는 거 괜찮아요, 형수님은? 아, 그래? 나는 어, 내가 싫어. 상당히 불안해. 아, 내가 싫어. 아, 형수님. 요즘엔 뭐냐? 내가 왜 내가 띄워줘야 돼? 귀찮아서. 아,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쥐를 띄워줘. 아, 그리고,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못 띄고 있는데 또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답답해서라도. 아, 좀, 내가 뭐. 나도 깻잎을 먹어야 되는데. 아, 그, 남자는 내가 띄워줄 수 있겠어. 아, 남자는? 어, 아, 여자는 못 띄워주는 거야? 아, 그럼 형님이 사심이 있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런다면은 더더욱 싫고 근데 내가 굳이 예를 들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먼저라고 아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사심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난 그런 오해를 받기가 싫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그게 왜 띄워줬냐고 그 싸움이 일어난대 미친놈이지 띄워준 놈이 미친놈이지 아 그런 거야? 그럼 띄워주면 안 된다 아 쟤는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MZ세대로 못 가는 거야 아. MZ세대로 못 가고 알았어? 그래? 갔다 MZ세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음식당이라고 아, 제가 오늘도 전기조끼를 입고 왔는데 보이다 이게 닥쳤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면? 이 전기장판이랑 똑같은 거야 안 되던데 아까 배터리 형 거는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불 들어왔어? 가슴 꼭지 있는 데다가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잖아 빨간색 아~ 부럽지? 방지. 그러면 이제 안에 따뜻하지 이제 특히나 이게 좋은 게 저기 침량이 들어갔을 때 이따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싫어 아니 테스트 테스트 내가 형님한테 사라고 보내줬잖아 작게 내가 좋으면 아니 내가 아마존 링크까지 보내줬어 근데 관심도 아니, 없어가지고 내가 보내줬잖아 내가 봤어 아 우리가, 봤어?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나? 그러니까 왜 안 샀어? 내가 그래서 쓰고 리턴하라고 했잖아 마음에 안 들면 쓰고 리턴 아 그래도 돼 알았어 어 아마존은 아니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진짜 아니 맛이에요. 진짜 진짜라니까 형님. 이거는 써보면 아 벌써 뜨끈해진다. 아 좋아. 그러니까 2주 뒤 필요할 것 같아. 어 뜨끈해져. 이게 뜨고 언제? 자 지금 우리 제가 제 조끼를 우리 형님한테 입혔거든요. 형님 일로 와 얘기 좀 해봐. 아 이거는 어때? 맥주 있어? 틀리지. 핫팩을 지금까지 왜 내가 썼었나? 아, 그 디스포서블 그 그거를 그냥 움직이고 이러는 거. 그렇지. 아 이거 좋네. 캠핑에서는 꼭 그 겨울 캠핑에 꼭 있어야 돼. 시스템이야? 입고 그거 틀려. 이게 한번 맛보면 못 돌아와. 페루니 하나로 몇 시간 쓰는 거야? 페루니 나름이지. 그렇지. 어, 근데 내가 보통 우리가 만한 페어짜리 쓰면은 한 24시간 써. 어, 많이 써. 그러니까 파켓에 넣어놓고 그냥 하면 돼. 1박 2일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아, 전혀 문제가 없어. 잠도 좀 깎아줘. 특히 이게 제일 좋을 때가 침낭 들어가서. 잠수주 뒤에 보면은. 그러면 더 따뜻해지. 어, 따뜻해지. 전기장판 깐 거랑 똑같지. 아. 전기장판을 살 이유가 없네. 그렇지. 이거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뭐 이게 전자파가 좀 그렇다는데, 아, 하루 정도는 괜찮고, 추워지는 거보다 나아, 오히려. 아, 적극적으로 저는 이게 전기조끼 추천드립니다. 네. 저거 하나 있어도 진짜 잘 때 느낌이 오지? 아 드디어 이제 저희 우리 뭐야 드디어 우리 챔프가 밤의 황제가 도착했네 소주로 3개씩 주면 돼 소주로 밤이 됐으니까 이제 온 거야 밤의 황제라서 오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모이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셨으니까 우선 영상을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2부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남자 야 우리 형님 마을 남자 어 딱이다 누님 아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고 다 해가지고 약간 좀 진행병이 좀 있어 어.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이틀 동안 재운 거야 와 형님 가게에서 파는 거 그거예요? 와. 닉네임이 밤의 황제인데 아 밤의 황제 네 황제들이 너무 많아 아유 황제가 많아 아직까지 근데 이 친구는 황제지만 약간 황제 아니 너무 무관의 황제 아니 너무 무관의 황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캠프
그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나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 건졌습니다. 드디어 우선 하나 발견. 자, 노사우스 캠프그라운드 여기서 하나. 우리 이것 때문에 제가 캠프그라운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강추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네. 다 필요 없어. 독립감 부족해도 돼. 그리고 사이트 크기 좀 작아도 돼.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캠프 사이트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뭔가 하나가